두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생물방어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익환 교수님이십니다. 김익환 교수님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을 석사를 하셨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 생명과학대학 지원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생명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 미생물 생물공학회 간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 내용은 제목이 따로 없나? 네, 우리 김익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법하면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희 장관님께서 아주 법에 우리 국가 방어를 위한 법 철학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국가 고위험성 감염병 위기관리위원회 구축 방안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다행히 오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총 182명의 환자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한 17% 되는 분들이 생명을 잃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앞으로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본 그런 보도자료 하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54% 정도 되신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과 병원의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 병동문화, 다인식이 이제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옆에 분들에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병원의 문화를 좀 개선하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한국의 이런 고위험성 질환에 대한 특히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책이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메르스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시면 35 종류를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세균 및 진균, 페스트균, 탄저균, 보틀린 이런 야토균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중요한 그런 병원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은 이런 박테리아 경우는 저희가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종류는 더 여러 종류들이 지금 계속 그동안 있었고 지금도 계속 신종 이런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죠. 에볼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북한에서 무기로 가지고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 뭐 라싸, 메르스는 비교적 이런 이제 고위험 병원균 바이러스 중에는 좀 비교적 약한 그런 거지만 더 위험한 이런 종류들이 지금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생물 사태 그리고 생물 테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험실에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이렇게 뮤테이션 시켜서 더 독성이 강한 것 그리고 아까 보신 탄저 같은 경우에도 더 위험한 탄저균을 뮤테이션 시켜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들은 또 테러 집단들은 이걸 무기로 활용할 수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생물 무기는 가난한 자들의 핵 폭탄이다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무기를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쉽게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에 다가올 더 큰 위기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WHO에 그동안 대응했던 내용들 제가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고위험성 바이러스들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전방위적 그런 또는 총력적 싸움을 해야만 된다는 걸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WHO에서 이런 다양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는데 이제 의료진들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140만 키트를 만들어서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 에볼라 치료하면서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6,6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그 지역에 파견하고 이 110개국 정도 되는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이런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새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백신을 미리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었을 때 빠르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첫 임상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체 과정을 2년 이내, 18개월 이내에 이제 백신을 만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WHO에서 이런 방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국가가 또 전 세계가 이런 신종 고위험성 바이러스 병원체들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에볼라 사태를 저희가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는 생물 무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을 바로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3종의 생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21종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나 에볼라도 또 생물 무기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집단이 저희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그 드론이라는 그런 비행체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한반도 이 지역에 몇 군데만 만약에 살포한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가정해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2013년도에 그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때 이 베넷 박사님이 한반도 상황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미리
만약에 한반도에서 생물무기가 터졌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그 예측이 이번 메르스 사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들 이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연구자들은 생물방어 연구자들은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제시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질병에 대한 질병이 퍼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 경우에는 이 지구에서 가장 처음 질병 예방 센터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이런 그 다양한 기관들이 보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가생물테러대응자문위원회 이런 농림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대학연구소 이런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바이오 디펜스를 위해서 협력하고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더 배울 것은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에 선제적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아프리카 창궐 하면 결국 바이러스가 미국으로도 들어오겠죠.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300명 되는 전문가들을 서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그 지역을 돕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대응 태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동안 감염병연구센터나 이제 우리 그 전명률 교수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각 공항 또는 항만마다 검역소가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펑크가 나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상위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보건 정책과에서 이제 주로 질병보건 정책국에서 거기에 이제 질병관리과나 이런 데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를 이렇게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 저희가 경험했지만 결국 이런 위기 상황은 늘 전문가들이 수시로 상시 이걸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건 분야보다는 복지 분야가 더 큰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 또 저희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안전처에서도 이런 특수재난 쪽에 이런 질병이 창궐했을 때 국민안전처도 함께 이런 안전의 관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의 상황은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저희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미국과 같은 독립된 별도 예산을 갖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우리 국민들 민간 베이스로 질병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생물무기를 우리가 투입을 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거는 이런 질병관리를 넘어선 생물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가 전체를 방어하는 생물방어 시스템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국가의 이런 생물 안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늘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리고
이런 생물 위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그런 정보 분석과 함께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그런 빠른 의견 수렴하고 실행하는 그런 지휘체제를 갖춘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통합 정보 시스템, 바이오 포털. 바이오 포털이 한미 국방부 사이에 이제 이런 바이오 포털을 만들어서 협력하는 그런 바이오 포털이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런 이 예를 들면 어느 환자가 각 동네 의원에 가시면 그 환자에 대한 정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자가 내원했다는 그런 정보까지도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참고하는 그런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대통령 직속에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비상시에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창궐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예를 들면 총리급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지휘 체계로 이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그 글자나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부서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익환 교수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주제 발표자 이상희 장관님 그리고 김익환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든가 또 코멘트라든가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진행 관계상 패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패널 질의와 같이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